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SD카드를 뭘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SD카드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256 기가 있고요, 512 기가 있고요, 128 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4K로 촬영했을 때, 2.7K로 촬영했을 때, 그 다음에 1080p로 촬영했을 때 얼마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알면은 내가 드론을 사고 SD카드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한번 보죠. 1080p 30프레임으로 했을 때 4시간 2분을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128기가는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1080p 60프레임으로 했을 때 2시간 50분을 할 수가 있고요. 1080p 120프레임, 이게 슬로우모션이죠. 슬로우모션으로 한다면은 1시간 55분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게 2.7K에 120프레임이죠. 보통 슬로우모션을 쓰려고 4K가 아닌 거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시간 36분을 녹화할 수 있고요. 4K 60프레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4K 60프레임을 사용했을 때는 1시간 33분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 배터리 하나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7분에서 10분이 채 안 됩니다. 물론 앱모드를 안 쓰고 모션 컨트롤을 쓴다면 10분까지도 비행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게 봤을 때 1시간 33분이면은 6개, 7개, 8개, 9개, 10분씩만 잡는다면은 9개의 배터리를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글에 들어가는 SD카드는 128기가면은 9시간이나 녹화가 되고,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글에 들어가는 SD카드는 사실상 128기가도 필요 없고, 요즘 SD카드 가격들이 전부 다 저렴해가지고 128기가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지만, 64기가를 고글에 장착한다면 4시간 31분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고글은 128기가면은 차고 넘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글에 128기가 SD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시간이나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해도 충분한 공간이 돼요. 그 다음은 여기에서 두 배로 가니까 3시간이 녹화가 되겠죠? 256을 사용한다면 설정에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에 저장 장치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눌러서 SD카드 사용할 건지 내장 메모리 사용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을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 눌러서 기체 SD카드 요거를 확인을 하면은 포맷이 돼요. 이제 포맷이 성공됐고요. 4시간 22분을 4K로 했을 때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60프레임이 아니라 2.7K 120프레임은 4시간 33분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2.7K 120프레임이 4K 60프레임하고 같은 수치네요. 4시간 22분. 그러면은 1080p에 60프레임으로 한다면은 8시간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통 영상을 보거나 편집을 해갖고 인스타나 릴스처럼, 인스타 릴스 같은 거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이 쇼츠처럼 이렇게 좀 간단히 영상을 만드는 그런 분들한테는 1080p면 충분하거든요. 1080p면은 256기가면은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녹화되는 게 8시간이니까요. 물론 4K로 했을 때 4시간 절반으로 줄지만 그래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12기가 요거를 사용했을 때 한번 보죠. 뭐 당연히 두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두 배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전원을 켜져 있는 상태에서 SD카드를 뽑고 꽂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안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되지 않아요. 512를 넣어볼게요. 8임은 8216. 512를 넣었더니 16시간을 녹화할 수 있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계산을 해보면은 우선은 배터리 하나당 10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6개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16시간 곱하기 6개. 그쵸? 배터리를 96개를 사용할 동안 녹화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96개의 배터리를 사용할 때까지 SD카드를 한 번도 안 빼도 됩니다. 96개의 배터리를 하루에 배터리 3개씩 사용한다고 하면은 나누기 3을 하면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배터리 3개씩 사용하는 사람이 영상을 다 녹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공간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이제 4K로 한다면은 딱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4K 60프레임 가장 많이 쓰는 4K 60프레임을 했을 때 8시간 43분을 사용하거든요. 8시간 43분이면 8시간으로 봅시다. 8시간 곱하기 6개씩 하면은 10분에 하나씩, 그러면은 8시간 곱하기 6개, 그러면 배터리를 48개를 쓸 수 있고요. 나누기 하루에 3개씩 쓴다면은 보름 동안 하루에 3팩씩 매일매일 날리는 사람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SD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SD카드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U3라고 해갖고 4K를 지원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기 쓰기 속도에 대한 그 표시거든요. 그냥 U3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면 4K를 지원한다고 써져 있거나. 저는 다나와에서 주로 봅니다. 다나와 여기에서 SD카드 적으시면은 쭉 나오죠. 마이크로 SD카드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마이크로 SD카드 볼 거니까 여기 보면은 512 여기 읽기 쓰기 성능 U3라고 돼 있죠. 요거 U1 U3 그래서 U3가 속도가 30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겠죠? 그 정도 읽기 쓰기 속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돼야지 4K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K 촬영용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4K 촬영용 U3 써져 있는 거를 사시면 됩니다. U3 보통 여기 들어가 가지고 상세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같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 4K 미디어 파일과 대용량 앱도 끊김 걱정 없이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자주 옮기면은 128기가도 괜찮아요. 비행 두 번에 한 번은 옮기시는 분한테 추천하는 게 128기가고요. 그 이상으로 되면은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드론을 분실했을 때 SD카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케어 리프레시를 해도 SD카드에 대해서 혹은 액세서리들 추가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게 걱정된다고 무조건 낮은 거 할 건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 촬영 스타일하고 맞는 그런 SD카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U3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구입하시면 돼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7차 친목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잘 다녀오고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내일 봬요. 안녕히 계세요. 끝!